네,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고 바로 요한계시록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는데요. 모든 성경에 사실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오해나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서론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마지막 날, 어떤 세계사 속에서 일어날 재앙적인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두려운 장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늘 그것의 고민에 빠지는, 이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는요, 1세기 당시 그 요한이 살아 있어서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미래, 먼 미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교회 공동체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서신은 매우 중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서신이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이 당시 요한이 느꼈던 멀지 않은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곧 오실 것이다. 조금 더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이렇게 임박한 미래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임박한 미래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계시록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먼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자칫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떤 길륭 화복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풀어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봐,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계시로 이해하는 이런 식의 이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딱 들어갈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야만 했는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가? 우리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좀 배경으로 들어가 보시죠. 1세기 전후를 무렵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화해 가는 거죠. 나라 하나하나를 정복해 가면서. 근데 로마가 이 제국화하면서 각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 로마는 초기에 어떠한 그 정책을 폈냐면 굉장히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하고 막 창씨 개명시키고 막 문화를 억압하고 언어를 말살하고 이런 정책을 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언어도 인정해줬어요. 그러면서 로마 자체도 좋은 것은 다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상황까지 갔냐면, 로마의 문화가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의 로마의 문화가 쫙 퍼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로마 문화가 쫙 주름 잡지 않고 그리스 문화가 주름을 잡았어요. 그게 이제 일명 헬라 문화라고 하죠. 네.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보다 더그 제국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도, 로마가 제국을 이뤘으면 로마어, 라틴어라고 보통 하잖아요. 로마어가 쫙 퍼져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 언어가 퍼지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라고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로마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고 거의 상용어가 헬라어가 될 정도로 문화 자체도 그리스의 문화가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배척했겠습니까? 그냥 인정해 줬겠습니까? 유대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도에 대해서 별로 로마 정부 자체는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 자체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 차이 있게 보지도 않았을 정도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로마는 로마가 제국화되고 헬라 문화가 그로 인해서 많이 퍼지게 되고 유대교도 뭐 기독교도 큰 문제 없이 그 안에 다툼과 분열은 있었을지 몰라도 자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로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느 때부터 되냐?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암암리에 뭐 왜 그랬냐 뭐 박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의 박해 말고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게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근데 주 64년경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대략 200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고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그게 순식간에 번져지는데 네로 황제 때 이 대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화재가 원형 경기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어떤 그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생겨서 그것이 로마 시내를 다 뒤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어떤 병사들이나 이런 사람 다 불을 끄는데 전력을 다했겠죠. 그리고 이제 민심이 어지럽히지 않도록 민심을 수습하는데 이상하게 민심이 수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의 어떤 반대편에서는 입장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이 낡은 로마를 다 걷어치우고 아주 세련된 새로운 건축과 함께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짜 네로가 그랬다라고 학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그냥 설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의견은 많이 분분합니다. 뭐가 진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 백성들 안에 네로 황제가 일부러 그랬다라고 하는 이런 그 소문이 자꾸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민심이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네로 황제에 대해서 반항적인 이 세력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로가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 이 화재의 주범을 찾아서 문책함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 자신에게 네로가 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초점을 누구한테 돌렸냐면 당시 로마 정부의 어떤 반감을 많이 사 있었던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소수 세력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버린 겁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은 이 견해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하면서 그 시선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니까 이제 민심이 수습되는 거죠. 그래서 네로는 원인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고난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박해가 이어지는데 뭐 갈리굴라라든가 이런 이후에 황제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나 이때까지는 아주 뭐 조직적이라든가 아주 집요하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박해가 심했지만. 근데 어느 때에 어느 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절정을 이뤘느냐?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안 이 황제는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야망이 있고 또 자기 우월주의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던 황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중간에 한번 잠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부활시키면서 어느 정도로 이것을 심각하게 강요를 했냐면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섬겨라 이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냥 황제에게 절을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진짜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또 맹수와 싸우는 경기장에 집어넣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민족이나 이방 사람들은 그걸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예. 또 이 황제 숭배 사상에 절을 하거나 이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길드라는 조합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조합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 활동을 못하지요. 거기다가 붙잡히면 맹수와 싸우거나 갇힌 고문을 다 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황제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는 길이 죽는 것이 가장 편한 때였어요. 이 때가. 근데 요 AD 84년경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또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게 하신 후에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왜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누구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로마 정부와의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누구와 또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교자들과 갈등이 있었죠.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 대한 공격,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적인 아주 심각한 갈등이 또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꼭 이렇게 믿을 필요 뭐 있냐. 그냥 황제에게 절 한번 하고 입으로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모여서 예배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굳이 안 하려고 하느냐. 어느 때와 똑같아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똑같죠. 장로교가 지금 가장 뭐 장자 교단이라고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황제 신사 참배에 동의했던 교단이에요,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일제 시대와 방불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했죠. 그러한 외적이고 내적인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요. 야, 이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내야 돼? 뭔가 좀 끝이 보여야 견뎌내고, 뭔가 끝이 보여야 내가, 그래, 이 정도만 견디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내가 갈 텐데, 이거는 도대체 끝이 보이질 않고, 박해는 극심해지고, 가난은 쩌들어서 아예 붙잡혀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위험이 더 큰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도대체 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 너무 버겁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교회의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서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더 심해질 것이다. 근데 분명히 이 고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진짜 온 우주 만물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로마 황제까지도 심판하기 위해서 곧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만 견뎌내라. 끝내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해졌을 때 그 서신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끝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래. 로마 황제가 아무리 세상의 생명을 붙잡고 뒤흔드는 것인 양 우리 앞에 그렇게 자꾸 무섭게 다가오지만 진짜 권세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야. 그래. 우리 하나님이시. 그래, 견디자. 죽음은 죽으리라. 견뎌보자. 이런 위로와 이러한 용기를 그들에게 주고자 함인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했어요.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더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신앙을 견뎌냈어요. 그 견뎌냄이 어디서부터 왔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천국의 소망, 그 바른 소망을 붙잡고 견뎌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막연한 신앙 갖고는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막연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신앙이 분명해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그 분명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신앙의 어떤 분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직통 계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뿌옇게 알아요. 뿌옇게. 거기서 무슨 신앙의 견고함이 서고 거기서 무슨 신앙의 정직함이 설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어리석음이죠. 저번 금요일에 시간이 좀 생겨서 Y라고 하는 TV를 봤는데 거기 안에 어느 기도원에서 숙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화로 헌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수억 원을 바쳤대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본 적 있느냐?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전화로 해서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해놓으면 탐문 이렇게 쭉 해놓고서 마치 이미 다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것이냐 또 메시지를 주면 정말 그런가? 해가지고 또 막 헌금하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대. 헌금해. 돈이 없는데요. 대출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아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꾸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나를 대입시켜가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나를 계속 집어넣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거기에 계속 끼워 맞추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싸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 거에 대한 정확한 마음, 정확한 생각, 정확한 지식 이게 필요했던 것이지. 근데 그 지식이 그때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곧 예수님 오시는데 직장 다녀서 뭐하며 통장에 적금해놓을 필요가 뭐 있으며 막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없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해놓고서 누구한테 막 바쳐요. 구원파 계열에 또 교주화된 사람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절대 헌금하면 복받는다는 소리 하면 우리 목사님도 다 됐구만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는 교주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과 직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어디서 하느냐? 성경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되면 직통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직통 계시는 아무나 줍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 안에서는요, 요한 계시록이 완성되면서 정경이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직통 계시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직통 계시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경을 완성시키셨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모든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더 이상 직통 계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뭐예요? 직접 듣고 싶은 거죠.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꾸 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안 보여줘요. 근데 사람은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자리에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보세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없는 기도가 참 많다고요. 성도가 모여 눈물 콧물 짜며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없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없는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가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없는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어요. 지적인 잔치를 벌이거나 신유적인 잔치를 벌이거나 직통 계시를 자꾸 논하거나 신비를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촌스러워도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싸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싸움, 이 싸움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로마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너희들은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위로와 그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위로와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견뎌내야 하는데 이제 이 서신이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항상 누가 있었죠? 그 예배 뒷좌석 끝부분에 기억하십니까? 일본 순사가 있었어요. 왜 있었죠? 설교 안에 일제에 대한 어떤 반감을 심는 설교가 있는가, 일제에 반감을 심는 노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보이면 목사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감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는 모든 문서가 검열을 당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서신을 쓸 때 노골적인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했다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읽혀지기도 전에 찢어짐을 당할 것이고 주동자를 찾아서 또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로마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이 더 로마에 대항할 테니 더 압제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서신 안에는요 이런 언어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해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야만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서신 안에는 짐승이라는 표현이 꽤 있습니다. 당시 로마 당시 교회 공동체들은 짐승하면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죠. 황제 숭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표현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뭐 666의 인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도 가득하고 또한 어떤 미래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단어와 언어들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을 다 계시적으로만 풀어버리면 정말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는 어렵죠. 당시에 로마를 빗대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단어까지도 미래 계시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당시 교회 공동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언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 이러한 문화와 이런 상황이 깃들여져 있는 상황서신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던 서신에 대한 성격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되었던 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취되었다 또는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어떤 계시되었던 묵시되었던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예언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있어요.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멀지 않은 미래고 어떤 것은 좀 먼 미래예요.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한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문학적인 어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점이 잘못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첫 번째 한 네 가지의 큰 그 해석적인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사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사적인 관점은 무엇을 가지고 과거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전부 다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던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상관이 없고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 한 예를 들면 계시록 6장부터 11장을 유대교와의 투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20장부터 22장은 그래서 결국 교회가 승리했다. 그래서 매듭을 그냥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역사적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과거사적인 해석인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과거사적인 관점은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계시록이 갖고 있는 어떤 심판적이고 구원적인 어떤 이런 예언 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이 교회사적인 시각인데 교회사적인 시각은요 역사주의적인 시각이라고도 말을 하고 세계사적인 시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교회사적인 시각은 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있을 그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유럽 지역에서 나와서 유럽 지역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이 문제가 되냐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유럽에서 일어난 유럽에서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다 뭐예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의 내용과 맞다. 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사 교회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오늘날 뭐 대한민국에는 더 관련이 없는 오직 어디에만 관계가 있어요? 유럽 지역의 나라에만 관계가 있는 서신이 되어버려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걸 좀 미리 예측하는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좀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시각이에요. 이상주의적인 시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견해는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악의 세력과 교회 간의 싸움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악의 세력과 교회의 다툼.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어떤 요소들이 자꾸 배제돼요?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이런 역사성을 다 부인하게 돼요. 이러한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인데 이 종말론적인 시각은 어떤 미래주의적인 시각이다 때로는 세대주의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자꾸 비롯되는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자꾸 나와요. 이런 시각을만 가지고 계시록을 보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천년왕국설로 따지면 전천년설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시각은 뭐냐? 계시록의 내용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 몇 년,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천년왕국설과 맞물려지는데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 대환란 때 일어날 징조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난 역사 속에서 뭐 옛날에 세계대전이라든가 뭐 핵전쟁의 위험이라든가 뭐 이러한 역사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면 이게 7년 대환란의 징조야. 그 천년왕국이 오고 막 휴거가 일어나고 재림이 오고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야 되고 그때 믿음을 지켜내면 또 다시 우리가 휴거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위험적인 요소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고 이것이 세대주의자들과 맞물려서 여기에서 나온 일곱 교회를 역사 속에 일어난 일곱 가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일들로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견해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이 아주 주된 네 가지 견해들을 말씀드렸지만 어느 견해 하나도 그 견해만으로 계시록을 바라봤다가는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균형감이 필요하고요. 성경 본문에서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 부분이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떤 영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로 딱 집어서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그 내용은요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과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은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것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시각과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점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상황,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서 어떠한 견딤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말론적인 최종의 목적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점검과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을 주는 것. 그래야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르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점검이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왜곡되어 있으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삶의 태도는요,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럼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성도는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산이에요? 내일 보험료 나가야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새끼 이번에 서울대 꼭 붙어야 되는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뭐 공부 포기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게 될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로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답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를 찾고 오늘 내가 왜 일을 해야 될지를 찾고 오늘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또 미래에 대한 바른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면서 이제 오늘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자세를 배우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이제 그 장이 나왔을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이 관점으로 앞으로 좀 계속 좀 자주 반복해서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